안녕하세요. 2019년 두산베어스 리포터로 활동하게 될 송혜슬입니다. 아직까지 최강팀의 일원이 됐다는 게 잘 실감은 안 나는데요. 그만큼 남다른 각오로 발로 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리포터가 될 테니까요.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건 제 기타고요. 이름은 치키타입니다. 치키타. 많이 부족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전 더 연습을 할 거고요. 근데 카메라는 이제 접어드렸고요. 부끄러워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스포티비 본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포티비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면이 유리로 된 아주 웅장한 건물인데요. 저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기타도 메고 왔습니다. 스포티비 본사의 특징이 있다면 직원분들이 굉장히 젊으세요. 이제 드디어 가고 있습니다. 송예슬 리포터입니다. 송추장 송예슬 더하기 고추장인가요? 송추장? 계란말이. 계란말이가 계란말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계란말이가 아니에요. 2루수 포지션이 가능한 선수들을 나열하시오. 오재원. 오재원 반말이니까요. 오재원 선수. 아 제가 리포터 1일차라. 아무리하지 마시고요. 너무 진짜 발로 뛰는 리포터로서 활동하면서 이 흑역사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송이 끝나고 나왔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한지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정신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 흑역사도 많이 만들고 했지만 팬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는 리포터가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런두런 팟캐스트 방송이 끝났습니다. 무사히 끝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흑역사를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걱정되긴 합니다. 근데 정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흑역사 앞으로 차근차근 메꿔 나갈 테니까요. 예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